아짝같이 버텨서 이 집 안주인 자리 차지하는 것이 그것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에게 누명까지 씌운 거라고요. 뭐 하는 거야? 비켜. 마마께 가져다 드려야 돼. 술이라도 취하게 해서 한 입을 덮어보려고? 그럼 안 되니? 간 김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어때? 우리 오라버니가 아니라 네가 훔쳤다고 말이야. 네가 봤어? 내가 훔친 거? 아니 뭐 증자라도 있어? 네 짓이잖아. 그건 작은 마니 물건에 손댄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매가 아주 쌍으로 무식하네. 오늘 밤 마마께서 친히 날 부르셨어.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밥이라도 빌어먹고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 알았지? 비켜. 마마께서 좀 예뻐해 주시는 것을 마치 자기 총애한다고 여기고 어찌나 상전처럼 군림하려고 든... 매일 작은 마님 자리는 자기 거라고 했어요. 작은 마님과 고읍지 사이에 앙금이 많았겠구나. 앙금을 넘어 아주 앙숙이었죠. 그 지경 되지 않았음 언젠가 내 손으로 그리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말 자백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만큼 걔가 눈에 가시였다 이 말입니다. 과연 옥금과 고읍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내 방 들어갔겠다는데 네가 왜 막아? 아무도 들이지 말랬어요. 누군가 조금 전까지 있었던 듯한 흔적. 옥금의 방을 건드린 간큰 범인은 대체 누구인 걸까? 잘못했습니다, 마님. 디녀니 감히. 잘못했습니다, 마님. 애써서 살려주십시오. 겁도 없이 상점 물건에 손을 대? 네 그 더러운 벌은 내 오늘 똑똑히 고쳐주마. 손에 난 저 상처. 저것은? 나리, 좀 나와보십시오. 범인이 나타났습니다. 뭐라? 네가 정녕 고읍지를 죽인 범인이었다. 놀랍게도 범인의 정체는 죽은 고읍지의 동료 원만이었다. 대체 왜 죽인 것이냐? 고읍지를 죽였다 주장하는 원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는 살인을 저지른 걸까? 아이씨, 내가 망차에 뭐라고 했지? 너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꼴이야?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오라버니, 괜찮아? 오라버니, 먼저 방에 가 있어. 곧 갈게. 대체 오라버니한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꼴이 됐는데. 그래, 열받아서 분풀이 좀 했다, 어? 아이씨, 애초에 저런 반푼이한테 그딴 일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야, 솔직히 너도 네 오라비 때문에 짜증나잖아. 야, 오라비가 동생한테 빌어먹고 사는 꼴이라니. 닥쳐. 닥치라고. 닥쳐!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었던 원만. 그 서름이 폭발하며 결국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고읍지 그것의 새치어가 우리 남매의 숨통을 조여오기에 해서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리하지 않았음 우리가 먼저 죽었을 테니까요. 죄인을 옥에 가두거라. 예! 그렇게 원만의 자백으로 고읍지 살인 사건은 조속히 해결되는 듯 했는데. 나리, 이 진범도 잡혔는데 그만 들어가시죠. 이번 살인 사건의 진범인 원만, 피해자와의 원한, 증자, 그리고 자백까지 모든 것이 딱 들어맞았다. 헌데 왜 뭔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건 뭐지? 이 나리 말씀대로 피해자 나왔고, 진범 나왔고, 원한 나왔고, 증자도 나왔고. 이 여기 얘기 뭐더라 이게? 아! 그게 안 나왔네요. 칼, 범행 도구요. 그래. 살해 도구를 찾지 못한 걸 알게 된 박장훈은 즉시 창원군의 집으로 가 칼들을 모아왔다. 그리고 살해 도구를 찾기 위한 실험을 시작하는데. 칼을 숯불에 달군 후 고추액을 뿌리면 붉은 빛이 돈다 했다. 여기엔 범행 도구가 없다. 지금부터 자네가 날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네. 예? 아니, 무슨 말이온지? 과연 박장훈의 계획은 무엇일까? 지금 대체 무슨 무례인 것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고읍지 살인 사건의 주모자인 마마를 추포하러 왔습니다. 고읍지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창원군을 지목한 박장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나가 잡히지도 않았다고. 마마의 이름을 대지 않았다. 역시 서경의 구절이 너무 딱 들어맞는다고 했어? 조금 전 마마의 애첩이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이제 그만 죄를 인정하시고 순순히 따라오시죠. 허면 오라를 받으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천안년 주둥이 조심하라 그리 일로 끊을. 이래서 천한 것들이랑 엮이면 안 된다니까! 과연 살인사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방금 뭐라고 했느냐? 회임을 했습니다. 마마의 후사를 가졌다고요. 허니, 어서 절 첩으로 받아... 자기를 떠나거라. 뭐 그걸로 애를 지우면 더 좋고. 분명 그날 밤 절 첩으로 받아주지. 헌데 어찌 내가 미쳤다고 노비인 인연을 첩으로 드리겠느냐. 관아에 가서 마마를 고발할 겁니다. 강제로 절 가늠했다 그리 고발할 겁니다. 이자리. 왜 이러십니까? 그냥 죽여. 어서. 마마. 인연이 내 애를 뱉다잖아. 인연도 못 뱉 내 애를. 왜요? 인연이 감히 내 말을 무시하고. 창원군과 고읍지의 사이를 뒤늦게 알게 된 옥금. 분노한 그녀는 창원군이 시키는 대로 고읍지를 공격했다.
지금 당장 이걸 처리하거라. 마마, 이걸 어떻게... 산에 가서 파 묻든 강에 빠뜨리든 남의 눈에 들키지 않게 처리하란 말이다. 니들도 이리 되기 싫음. 어서 시작하거라. 장원군의 명령대로 고읍지의 시신을 유기했던 원망과 산이. 형감이 우리 집에 찾아 누군가를 의심하거든 원만이 네가 자백하거라. 예? 서인이요? 다치지 않을 방도가 있어 그러느니라. 아니면 모자란 네 오랍을 시킬까? 아무리 자백이라도 이 청껏 따위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그러다 저 마마까지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면... 용의선상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한텐 이득이다. 네? 아주 재미있는 구절을 읽었거든. 한 옥사에 두 주범은 없다. 진범이 밝혀지지 않으면 아무도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지. 이 모든 것은 창원군의 계획이었다. 그의 삐뚤어진 마음은 한 여인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뿐 아니라 존엄한 죽음까지 방해했다.